자판기의 나라인 일본에서도 처음 보는 자판기가 나왔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려면 동전을 넣는 대신 직장 동료와 같이 사원증을 내면 된다는데요. 이런 자판기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한 IT 회사에 최근 특별한 자동 판매기가 설치됐습니다. 사장님이 손달한 이 자판기는 두 명이 함께 사원증을 내면 원하는 음료수를 골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음료값은 업체 대표가 내는 방식입니다. 자판기 앞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선 웃음꽃이 핍니다. 회사도 직원들 간 교류 확대가 업무 능률 향상이나 소속감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음료 업체가 개발한 이 자판기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업뿐 아니라 대학가 등 현재 일본 내 약 400곳에 설치됐습니다. 2人で 行くと コミュニケーション スペースに なるので そういった 気軽さが ポイントかなと こんにちは 元気してた? 카페 점원이 친구를 대하듯 손님을 반말로 맞이합니다. 카페에선 점원이나 손님끼리 자유롭게 반말로 대화합니다. 久々やんか ありがとう 可愛い 아리가또 めっちゃいい 성별, 나이, 직급에 상관없이 반말로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친구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최근 스마트폰이 유행하는데, 꽤 커뮤니티가 狭くなったりする 것이 多く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 이런 場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커뮤쇼, 의사소통 장애란 단어까지 등장한 일본 사회에서 사소한 대화나 잡담이 의미 있는 의사소통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일본 시민 10명 중 4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일반화돼 있는 데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 간 단절이 더 심해지다 보니 하루에 말 한마디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관련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교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후원자를 붙여 지원하는 겁니다. それよりも悪い状況になることを予防したいからなんですね。なるべくソフトにこう人の輪の中に入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をどういうふうにやっていけばいいのかっていうのは考えている最中ではありますね。 소통 장려에 나선 일본.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